효과를 제작해 볼게요. 컴포지션 만들겠습니다. New 컴포지션 클릭하시고요. 프리셋에서는 HDTV 1080-29-97 선택하시고요. 듀레이션은 10점을 입력하고 10초짜리를 만들도록 할게요. OK 하고요. 영상을 불러오기 위해서 프로젝트 패널 빈 곳 더블 클릭하시고요. 준비된 영상 선택하고 가져와서 타임라인으로 드래그해서 배치하겠습니다. 여기에 눈 효과를 적용할 솔리드를 만들게요. 레이어 메뉴에서 New 솔리드 선택하시고요. 색상은 검정색 해주시고 OK 하겠습니다. 눈 내리는 효과는요. 스노우폴인데요. 이펙 앤 프리셋 패널에서 스노우폴을 검색해 주시고요. 검색된 스노우폴 효과를 1번 솔리드 레이어로 적용하고 이펙트 컨트롤 패널로 가서 옵션을 조절하겠습니다. 플레이크는 600을 입력할게요. 사이즈는 최대치 15를 입력하겠습니다. 베리에이션은 100을 입력해 주시고요. 씬 뎁스는 그대로 5000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피드는 눈이 내리는 속도인데요. 500을 주도록 할게요. 베리에이션 스피드는 100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윈드도 100을 주도록 할게요. 윈드의 수치가 높을수록 눈송이 길이가 길어지게 됩니다. 즉, 바람이 많이 불어서 바람에 흩날리는 눈송이를 표현할 때 하면 되겠죠. 다음 베리에이션 윈드에도 100을 주도록 할게요. 스프레드는 눈의 밀집도인데요. 90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컬러는 눈송이니까 당연히 흰색으로 가면 되겠고요. 다른 용도로 사용하실 때는 색상을 바꾸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퍼시티는 눈의 투명도인데요. 60을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백그라운드 일루미네이션 꺽쇠 클릭해서 옵션을 펼쳐주시고요. 인플루언서 영향력에는 0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눈송이가 보이기 시작하죠. 그리고 위글 꺽쇠 클릭해서 옵션을 펼쳐볼까요? 플레이크 플랫니스 수치는 0을 주도록 할게요. 눈의 개수를 증감시키고 싶다면 플레이크 수치를 올리거나 내려서 증감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눈송이를 더 진하게 하고 싶다면 오퍼시티 수치를 올려주면 눈송이가 진해지고 오퍼시티 수치가 감소되면 눈송이가 투명도가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사이즈는 눈송이의 크기가 되겠는데요. 맥시멈이 15고요. 수치가 작아질수록 눈송이의 크기가 작아지게 되겠습니다. 바람이 없는 날로 하고 싶다면 윈드의 수치를 0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눈송이가 옆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수직으로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베리에이션은 큰 눈송이와 작은 눈송이의 변화값이 되겠고요. 이상 제가 권장드린 수치에서 여러분들이 조금씩 가감을 해가면서 마음에 드는 눈 효과를 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영상과 합성하기 위해서 컴포짓 위드 오리지널의 체크를 해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종 재생해 볼까요?